최고의 그 어록, 임재록, 거기에서 차별 없는 참사람 이야기 했는데, 바로, 그래서 저기 백양사, 아, 서홍 스님께서는 참사람 운동 했잖아요. 차별 없는 참사람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차별 있는 것을 운영해 가고 있어요. 차별 있는 것을. 그 우리가 차별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고 저렇게 비교하면요. 그게 끝이 없어요. 겨우겨우 전세방에 있다가 자기 돈 벌어가지고 한 25평 아파트 사놓고 보니까 그렇게 좋았는데 옆집에 보니까 30평을 사놓고도 별로 좋아 안 하거든. 그때부터는 그만 뭐 시무룩해가지고 아무 뭐 희망이 없는 거야. 비교하기로 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뭐 궁전 같은 집을 10개 20개까지 있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은 하도 경제가 발달해가지고 돈이 많은 세상이 돼가지고 곳곳에 전 세계 유명한 휴양지에는 다 자기 그 저택을 지어놓고 1년에 한 번, 두 번 갈까 말까 하는 그리고 거기다가 관리인을 몇 사람씩 둬가지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거기에 관리비를 내면서도 그렇게 집을 가지고 있어. 그 언제 그 사람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절대 차별에 우리가 속지 맙시다. 절대 차별에 속지 말아요. 차별에 속지 말고 차별 없는 참사람. 이거 불교 배워가지고 불교 공부해가지고 나는 이거 하나 건졌다. 이게 내 그 진짜 나란다. 이게 바로 부처 자리란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란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횡재죠. 이보다 더 좋은 횡재는 없습니다. 그 차별은 끝이 없어요. 뭐 돈 좀 있다고 그렇게 끄덕거리니까 뭐 있어요. 좀 있다고 끄덕거리면서 남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이야, 참 신기하지. 근데 딴 사람은 눈에 안 보이나 봐. 그 차별 없는 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절대 차별이 있는 데서 답을 찾으면 끝이 없어요. 뭐 얼굴 좀 잘나고 뭐 건강 좀 좋고 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식이 좀 있네 없네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참 불법을 정말 잘 만난 거예요. 그런 세계를 알게 됐으니까 멀리 안 가고 참선 안 하고도 바로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듣고 감동하면 웃고 야 그 말은 참 진짜 맞다. 내가 여자라는 조건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남자라는 조건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무엇이 있단 말이야. 손에 잡히지 않으면서도 이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그 진짜 내가 있다. 진짜 내가. 참 나가 있다. 조금 감이 오지요. 그래. 하도 들어놓으니까 감이 오실 거예요. 귀가 없는데도 그 귀가 있다고 해가지고 손을 자꾸 움직여서 이렇게 만지면요. 풍선 같은 게 손에 맞춰요. 신기하지? 풍선 같은 게 손에 잡혀. 그게 귀야. 우리 차별 없는 참사람, 참마음짜리, 부처짜리 그것도 역시 우리가 자꾸 들으면은 그게 본래 있는 거니까. 귀에도 본래 있는 거야. 본래 있는 건데 그것을 모으면은 풍선처럼 손에 잡힌다니까. 그와 같이 차별 없는 참사람도 어떤 형체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자꾸 이제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듣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내 안목이 되는 것입니다. 차인 질 작불 이루다. 빨리 부처를 이룬다. 언제 공덕 닦아서 이루면은 부지하세월이야. 언제 이룰지 몰라. 본래 부처를 여기서 가르치니까 질 작불을 했지. 빨리 부처. 바로 순식간에 부처가 된다. 그랬어요. 세계와 불의 평등이라. 능견 차세계 오되 능이 이 세계를 보되 기심 불동요하고 그 마음이 동요치 아니하고 어불신 여견하며 부처님 몸에
대해서도 또한 글을 할 것 같으면 당성 승지자로다. 당성 마땅히 승지자 수승한 지혜의 사람을 이룰지로다. 이게 승지자 부처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 부처 자리를 참마음 자리를 차별 없는 참사람 자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요. 귀신 부동료하고 능견 차세계 오되 이 세계를 환히 보되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할 것 같으면 불신도 부처의 몸도 또한 그래. 그렇게 아는 게 부처가 되는 길이죠. 그 다음에 불과 법의 평등이라 그랬어요. 야거 불거법에 만약에 부처님과 법에 대해서 기심요 평등하면 그 마음이 평등함을 요달할 것 같으면 부처님이다 법이다 이게 부처님을 자꾸 우리는 어떤 개체로 상상을 합니다. 너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봐왔어요. 그렇게 봐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불상을 이렇게 모셔놓으면 그거 가서 절하고 싶고 불상이 영 못 생겨도 불자들은 그 앞에 그냥 못 지나가 그 절이라도 한번 하고 합장이라도 한번 하고 가고 싶고 이게 업이 돼가지고는 이게 업이 돼가지고는 부처와 법이 그 마음에 평등하다. 부처님과 법에 대해서 평등하게 안다. 아 법이 부처님이구나. 이치가 부처님이구나. 진리가 부처님이구나.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낮이 지나면 밤이 된다 하는 이 소식이 부처님이구나.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 아 이게 바로 부처님이구나. 그게 법이잖아요. 그렇게 아는 거. 이념 불현전하면 부처님이다 법이다 하는 이 차별된 두 가지 생각이 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하나로 볼 것 같으면 당천 난사위로다. 난사위도 부처자리 그 말입니다. 사이하기 어려운 생각하기 어려운 지위를 밟을지로다. 부처의 경지에 올라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니 법이니 하는 것을 둘러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불과 중생의 평등이라 그 밑에는 약견 불급신이 만약에 부처님과 몸이 평등이 안주하여 평등하게 보아서 안주해서 무주 무소입이면 머뭄도 없고 들어간 바도 없을 것 같으면 당성 나누자로다. 나누자도 부처님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마땅히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부처님은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라 그러죠. 백천만급 난조 그러잖아요. 백천만급에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마땅히 이룬다. 뭐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분이 아니고 나도 역시 그런 사람이 된다. 당성 나누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온 평등이요. 우리 몸 우리가 그 스스로 나다 하는 것은 오로지 색수상행식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오온을 가지고 나라고 해요. 오온을 가지고 오온을 가지고 나라고 집착하는데 무수한 세월 동안 그게 업으로 익어졌어. 습관화 돼가지고 색수 무유수 하며 색이니 순이 우리 몸 그 다음에 정신 감 받아들인 거, 감수하는 거, 그것도 숫자가 없으며 상행식, 수상행식이잖아요. 색수상행,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정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의지작용, 그 다음에 인식 이것도 또한 수가 없어. 개체가 없다 이 말이야. 수가 없다는 말은 무유수라고 하는 말은 그게 사실 따지고 그게 실체가 없어. 그래서 반야심경만 하더라도 무색, 무수상행식 그랬잖아요. 색도 없고 수상행도 없다. 또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부,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늙고 죽는 것까지도 없는 것이다. 어디에? 참사람 자리에 참마음 자리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온의 나를 초월한 그래서 참나의 눈을 뜨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능 여시지하면 만양능이 이와 같이 알 것 같으면 당작 대모니 모니는 이제 성인이라는 뜻인데 석가모니를 말하죠. 마땅히 대모니를 지을지로다. 대모니 큰 석가모니를 지을 부처를 지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의 나에서 눈을 돌려서 아까 우리가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무런 차별이 없이 듣는다. 어떤 조건도 없이 듣는다 하는 바로 그 자리에 눈을 뜰 것 같으면은 그대로가 참나로서 참마음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당작 대문이야. 양능 여시자면 이게 누가 설법한 거라고? 일체처 무수사리보살이. 일체처 무수사리보살이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볼펜이 서라고, 책이 서라고, 책상이 서라고, 팔이 서라고, 머리가 서라고, 눈이 서라고, 팔다리가 서라고, 이 우주가 서라고, 이 건물이 서라고, 모든 것들이 함께 서라는 법문입니다. 이게. 그냥 어떤 특징이 서라는 게 아니에요. 일체처 무수사리보살이 개성을 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우주 만유의 원리를 그대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드러내서 보여주는 이치예요. 본래 있어요. 이런 이치가. 본래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세간과 출세간의 초월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한 구절 한 구절이요. 너무 뜻이 깊고 오묘하고 해서 이거 뭐 길게 설명한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뭐 설명해도 아실 분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근데 참나, 참마음, 참사람을 나처럼 명확하게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사람 잘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듣는 거 그거 뭔가 한 물건이 있어서 듣는데 도대체 무슨 조건으로 듣냐? 아무 조건 없이 들어요. 바로 그게 참마음 자리요. 그거 찾는다고 이 뜨거운 여름에 죽치고 앉아서 이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처럼 빨리 아는 사람은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 근데 모르는 사람은 계속 이먹고 하고 있는 거야. 이먹고 하고 있는 그거 당체인데 그건데 바로 이먹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거야 참마음이야. 어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야. 대상으로 주체지 대상이 아니야. 주체라고요. 듣는 주체 보는 주체. 세여 출세간의 세상과 출세간의 일체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세간과 출세간은 전부 차별이잖아요. 차별 있는 이 능 선지법이면 능이 법을 그러한 이치를 선지 잘 알 것 같으면 당성 대광요로다. 대광요 큰 크게 빛이 빛나는 거 역시 부처자리입니다. 부처자리 부처님 자리에 마땅히 대광요를 이룰지로다. 그 세간도 앞에서는 우리 개아 오은의 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신무소생이라 마음에 생한 바가 없다. 야거 일체지에 마냐 일체지에 발생 회양심오대 회양심을 바라되 지혜에 근거해서 모든 선근을 회양하는 마음을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거요. 불법은 봉사하는 것이고 보살행하는 것이다. 불법은 보살행하는 것이다. 이거 납득이 되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회양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혜에서 나와요. 그 눈이 밝은 사람은요. 회양할 수밖에 없어. 보살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 그 지혜의 눈을 뜨는 게 그래서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와 자비 그래요. 자비와 지혜가 아니고 지혜와 자비. 지혜가 있음으로써 자비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체지에서 회양심을 바라되 견심 무소생이면 마음에 회양심에 회양심이 생하는 바가 회양심을 바라지만은 회양심이 생하는 바가 없음을 볼 것 같으면은 어디서 나와? 나오긴 뭘 어디서 나와? 늘 그 자리 있거든. 그러려면 당핵 대명칭이로도 대명칭도 역시 부처님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마땅히 대명칭 부처님을 얻을 것이다. 획 얻을 획자. 기심무소생이면 회양심을 마음껏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한 마디 한 마디 부단히 쫓아갑니다. 왜 저 스님 딴 날은 빨리 하더니 또 오늘은 천천히 하고 또 다른 날은 또 천천히 하더니 오늘은 왜 빨리 하고 다른 구절은 또 자세히 하더니 왜 여기 와서는 빨리빨리 지나가노.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났어요? 그렇게 부단히 일으키는 마음 어디서 났어요? 또 어디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많은 마음을 일으키는데 나오는 곳이 없어. 돌아가는 곳도 없어. 기심무소생 그 마음이 생한 바가 없음을 볼 것 같으면 아무리 마음을 일으켜도 마음 일으킨 바가 없음을 볼 것 같으면 야 이거 참 아무리 마음을 일으켜도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을 일으켰습니까? 온갖 분별심을 일으켰는데 일으킨 바가 없어 사실은. 만약에 그게 모양이 있어가지고 쌓이기 시작했다면은 어제 내가 마음 쓴 것만 해도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몇 트럭이 될 거예요. 어제 것만 해도. 오늘까지 마음 일으킨 것만 해도 또 오늘 몇 트럭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한 달만 마음을 일으켜도 우리가 꼼짝을 못할 거예요. 그 다행히 형상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마음을 일으켜도 욕을 해도 형상이 없고 칭찬을 해도 형상이 없고 막 그냥 떠들어도 형상이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 형상이 없다고 이거 막 말하는 게 끊임없이 막 말하는 거라 참 중생들 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말이 형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막 쌓여가지고 감당을 못하게.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치가 아무리 마음을 일으키고 해도 형상이 없어. 누구에게나 견심 무소생이면 좋은 마음, 회향하는 마음을 일으켰는데 그래도 그 마음 생한 바가 없음을 볼 것 같으면 당연히 대명칭 큰 소문난 부처님이 될 것이다. 부처님 된다 이 말이야. 다 알았잖아요. 다 알았으니까 마음을 일으켜도 생한 바가 없는 줄을 알았으니 다 대명칭을 이제 얻은 것입니다. 중생의 중생 무생무멸이라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중생 무유생이며 중생은 생긴 바가 없어. 중생 중생하지만은 역부무욕이에요. 사라지는 것도 없어. 괴는 무너질 것잖아. 소멸할 멸자나 같은 뜻입니다. 생멸 생괴 뭐 같은 뜻인데 또한 다시 무너짐도 없으니 약득 여시지하면 만약에 이와 같은 지혜를 얻을 것 같으면 중생 중생해서 중생은 뭐 혐오의 대상이고 바꿔야 할 대상이고 고쳐야 할 대상인 줄 알았는데 중생이라는 게 생긴 바도 없고 없어진 바도 없어. 약득 여시지하면 만약 이와 같은 지혜를 얻을 것 같으면 당성 무상도로다. 무상도 가장 높은 도를 마땅히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정말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 하시는 설법이라서 수준 높습니다. 수준 높아요. 만약에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 아니고 그냥 문수사리 보살이 했다면 이런 수준 설법이 못 되지. 석가모니가 해도 이런 설법은 안 돼. 근데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니까 온 우주가 공이 함께 이미 존재하는 이치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서라는 거, 우리 모두가 서려놓고 우리 모두가 듣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 여러분들이 서라는 거예요.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인데 우리를 떠나서 누가 또 문수사리가 있겠어요? 저 집도 뭐 책상도 뭐 책도 다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에 해당되는데 사람이 오직하겠습니까? 사람은 그 중심에 있어요. 뭐 중심이고 뭐 변두리고 할 것도 없지만은 당성 무상도로다. 일과 무량이라 했네요. 일중해 무량하고 무량중해일하야 하나 가운데서 한량 없음을 알고 한량 없는 가운데서 또 하나임을 알아. 내 한 몸이지만은 백조의 세포가 있고 백조의 세포지만 또 어찌 보면 내 한 몸이고 요피 호생기하면 저 서로 생기함을 알 것 같으면은 당성 무소해로다. 두려움 바가 없음을 마땅히 이룰지로다. 이것도 무소외 하면 부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처를 이룰 것이다. 그렇습니다. 일과 다가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고 많은 것의 입장에서 보면 또 많은 것이고 경우 따라서 많게도 보고 하나도 보고 어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제 스님들이 같이 어딜 갔는데 어떤 스님이 장난기가 많은 스님이라 농담을 좀 했더니 그 옆에 어떤 거사가 아니 스님들이 저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래. 스님들이라니 스님이 그 스님이 그 말 했지 어때 딴 스님도 그 말 했냐.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깜짝 놀래. 아, 그거 참 맞네요. 그 스님이 예, 농담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전체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근데 이게 어떤 제도권 안에서는 그게 이제 그렇게 지적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대신하는 경우도 또한 있어요. 정각의 인과라 그랬습니다. 광명 변조요. 그때 광명이 아까 놓은 그 광명입니다. 양종윤 발바닥에서 놓았다 그랬어요. 이게 왜 발바닥에서 놓았느냐.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발바닥이야. 그 발바닥을 통해서 서 있어요. 내가 아까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그런 교리적인 걸 설명하면 이제 단계 머리에 안 들어가니까 말씀 안 드렸는데 발바닥에서 광명을 놓았다 하는 것은 우리 몸 전체의 기본이 돼. 발바닥 없으면 우리가 설 수가 없어. 그 나는 발바닥에 신경이 안 통해가지고 다 방 안에서도 큰 그 신발을 신고 지탱을 해줘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미끄러운데 그 목욕탕 같은데 이런데 가면은 그냥 사정없이 이제 미끄러져서 자빠지는데 요즘 아주 좋은 신발을 하나 찾아냈어. 스킨 슈즈라고. 그럼 모르죠. 스킨 뭐요? 피부 아니요. 피부에 딱 달아붙고 피부 역할을 하는 슈즈야. 신이야. 근데 아주 신기해. 거의 딱 신어버리면 그 밑에도 이제 그 오리 그 뭐야 문어발 같이 딱딱이 찝히는 그런 게 딱 돼 있어가지고 아 어떻게 그런 그 신발이 있는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세상은 참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거기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못하면은 그렇게. 온 천지를 헤매는 거예요. 헤매도 해결이 안 돼. 그 나중에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해요. 그 누구 오두송 어떤 비구니 오두송도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봄 찾아서 들녘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매화가지에 봄이 만발했더라. 세상 다 그런 것입니다. 그
일상사에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기면은 그 이제 밖으로 너무 그렇게 헤매면서 살려고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서 자신 속에서 가장 가까운 자신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발바닥에서 광명 논다는 이야기가 뭐 스킨 슈즈까지 가버렸는데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발바닥이 기본이 돼. 요게 이제 보광명계에서 두 번째 부패에서 요건 이제 십신 법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십신 이야기가 요 뒤에 가면 이제 그 현수품 있잖아요. 이 책 안에 우리가 현수품이 있는데 현수품 1, 2가 있는데 현수품에서 십신 이야기 신이 도원 공덕 뭐 장양일체 재선법이라고 화엄계에서 최고 인기 개성이 거기 이제 나와. 이 책 안에 저 뒤에 가면 있어. 그게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믿음이 기본이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발바닥에서 광명을 논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이에요. 그건 뭐 틀림없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품 안에 저 뒤에 이제 바로 이 법회 안에 이제 십신 법문이 나오는 거예요. 십신 믿음은 기본이다 해서 그래서 발바닥에서 광명을 놓는 것입니다. 그 광명이에요. 이시에 그 광명이 이 세계를 지나서 동방 십불국토를 두루 비치고 또 남서북방과 사유사도 또한 두루 비쳤다. 역부여실 두루 비치시니 저 난나세계 가운데 계유 10억 연부제와 다 10억, 100억 연부제와 100억이나 되는 연부제. 우리가 남선부주 연부제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야. 100억이나 되는 연부제와 내지 100억이나 되는 색구경천 이 물질이 끝난 그 하늘, 그 말입니다. 그런 하늘까지도 다 비쳤다. 다 비쳤어. 그 가운데 소유가 있는 것이 실계 명연하니라. 다 환하게 나타났다. 그 발바닥에서 비친 광명. 발바닥의 의미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과 같이 수행, 부처가 되는 데 대한 그런 그, 우리의 지혜도 바로 십신이 근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지혜고 뭐고 아무것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받쳐줘야 지혜가 성립이 되고, 보살행이 성립이 되고, 자비가 성립이 되고, 그래요. 참 믿음 같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 사이도 말할 것도 없고, 친구 사이도 믿음이요. 그 뭐, 유교에서도 얼마나 강조하는 것입니까? 믿음같이 중요한 게 없다고. 가정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심지어 상거래도, 믿음을 제일 중요시 여기잖아요. 믿음이 무너지면 그 집 장사 안 됩니다. 그 집에는 아주 많은 구멍가게라도 모든 선인들이 믿도록 음식을 장만하더라도 믿도록 하고 뭘 하더라도 믿도록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인체를 지탱한 발바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광명을 놓은 이야기다. 그 광명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존 좌라 자리에 앉다. 세존께서 자리에 앉으시다. 여차처 이와 같은 곳에서 견 불세존이 부처님 세존께서서 연화장 사자 자리에 앉으신 것을 보거든. 여기에서 세존이 연화장 사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데 십불찰 미진수 보살의 소공 이어하여 십불찰 미진수 무수히 많고 많은 보살들이 다 같이 애워싸고 있어서 저 난나 세계 가운데서 각유 100억 연부제와 각각 100억이나 되는 연부제와 또 100억이라도 여시자 하시니라 또한 다 같이 이와 같이 앉아 계시더라.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있는 부처님이 앉으면 무수한 여래들이 다 앉아 계시더라. 이걸 이제 내가 늘 세포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세포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거 로 하니까 이런 게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풀려. 그 다음에 보살 대중이라 실이 불실력고로 다 부처님의 실력을
선고로 시방에 각각 한 대보살이 낱낱이 대보살이 있는데 각 낱낱이 각각 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함께해서 그러니까 한 보살이 십불찰 미진수 무수한 권속들을 다 데리고 있어. 여러분들이 백조세포를 데리고 있듯이 건드리고 있듯이 우리가 공부하면 백조세포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화내서 그 화냈을 때 침을 가지고 뭘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거기에 아주 도끼가 엄청난 도끼가 나온다잖아요. 마음이 화냈는데 왜 침이 그렇게 독해져? 그게 전부 백조세포가 같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치민들 뭐 그 독이 안 나올 리가 없는 거죠. 물을 한 컵도 넣고 그 물에도 대고 물 참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몇 마디만 딱 하고 마시면 그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아주 좋은 영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체처 문수보살 근사하잖아요. 전부가 같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온 우주가 같이 움직이고 같이 말하고 같이 듣고 같이 잠자고 낱낱이 각각 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함께해서 레이에 불소하시니 부처님 처서에 오시니 그 대보살은 이른 태며 문수사리 등이며 저 앞에서 열 명 거론했죠. 또 그 이제 문수사리는 이제 그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머리 숫자가 들어온 보살이 열 명이 소개됐습니다. 소종내고와 이를테면 금색세계 등이며 본소사불어 이를테면 부동지열애 등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문수보살이 금색세계에서 부동지열애를 모시고 계신다. 금색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이제 사실은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부동지열애라고 하는 것도 본래 우리 스스로 갖추고 있는 지혜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개발이 안 돼서 그래. 우리가 어릴 때는 같은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유아 때, 두 살, 세 살 때 뭐 능력이 있나요? 아무 능력 없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면서 계속 별별 능력이 다 나오는 거예요. 미워할 줄도 알고 뭐 그냥 좋아할 줄도 알고 남 때릴 줄도 알고 욕할 줄도 알고 칭찬할 줄도 알고 어디서 배워서 그러나 안에 다 있었어. 안에 다 있었는데 그 상황이 그럴 상황이 되면 저절로 탁 튀어나오는 거야. 탁 튀어나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 한번 돌이켜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성장하면서 튀어나와서 부모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 할 줄 아는가. 전부 내 스스로 그냥 하는 거예요. 본래 갖추고 있는 게 그게 부동지 열애라. 부동지 열애. 움직이지 않는 지혜의 열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면 탁 튀어나오는 그런 그 지혜.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런 지혜가 나올 수 있는 여건만 딱 갖춰주면 그만 저절로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 자비심도 그래요. 그래서 나도 어디 좀 봉사도 좀 해야 되고 보살행도 좀 해야 되고 돈도 좀 어디 좀 그 보태줬으면 좋겠고 갈등하잖아요. 참 갈등 많이 해요. 나는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요즘 TV 틀면은 뭐 아프리카에 뭐 그 어린아이들 뭐 다 죽어가는 애들 그 사진 내놓고 야당 그 화주하는데 그런 식으로 화주하는 거야. 야 참 화주하는 거 이거 본래 불교에서 배워가지고 하는 거라 저 사람들. 근데 불교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그전에 어떤 사찰이 불탔는데 그 사진을 계속 내면서 또 화주하는 거야. 어느 사찰 전라도에서 어느 사찰이 그렇게 참 그거 안 됐더래. 복이 안 됐어. 그 난민 구호 같은 거 유엔 기구에서 난민 구호 한다고 큰 불쌍한 어린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 그 막 다 죽은 애들 그 내 가지고 그거 참 그런 거 안 하면 화주가 안 되는 거 어쩐가.
하도 그렇게 우리 같이 약한 사람을 자극시키니까 나도 유니세프에 매달 10만원씩 보내잖아. 아, 이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야, 그 사진 보고는.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뭐, Save the Children, 유니세프, 뭐, UN 난민기구, 뭐, 기구 한 11가지 됩니다, 그거. 내가 다 그런 건 잘 알고 있어. 그래, 참다 참다, 지금. 2년 전인가 3년 전에 유니세프 그거 아. 또 거기는 이제 화주하는 사람이 안성기 그 사람이 한다. 그 믿을만한 사람이 또 하니까 더 약해가지고 아. 그래서 매달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아무튼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마음 속에 그런 그 동정심도 다 있고 자비심도 다 있고 지혜도 다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나와. 내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저절로 나와. 국어를 하도 해서 테레비를 틀 수가 없어. 특히 불교 TV에. 이 부동지 열애인이라. 그 다음에 또 문수보살의 개송 그랬는데, 그 밑에 개송은 이제 시작은 안 하겠는데, 다시 한번 역설하면은, 이 시에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 과거 불소에 각각 부처님 처소에서 동시 발생하사 설 차송은 하사대. 앞에서도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고, 여기서도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야. 물건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전부 문수사리 보살이니까. 사물을 우리가 함부로 다루지 마, 하면 안 돼요. 특히 자연훼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문수사리 보살이요. 문수사리 보살. 내가 그 전에 해인사에서 상담할 때, 그때는 강원에 방구를 들으려면은 다른 절에 있다가 그 강원에 이제 가서 공부하려면은 상감을 3개월씩 한 철씩 하고 들어가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감도 숫자가 티오가 딱 있어. 그 내가 갔을 때는 한 해제하고 한 열흘인가 지난 뒤에 갔더니 벌써 18명인가 퇴짜 맞고 갔대. 18명 이전에 벌써 티오가 다 차버렸어. 그 18명이 벌써 갔다는 거야. 근데 네가 어떻게 거기에 들으려고 하냐. 우리 도반이 먼저 강원에 있었거든. 그래서 그래 나는 뭐 상관없다. 객실에 딱 걸망을 내려놓고는 누더기 가서 빨아가지고 또 그런 누더기 잘 안 마르거든 가을에. 가을에 잘 안 말라요. 그래 또 짜지도 않고 물 철철. 그래가지고 아니 중이 절에서 살겠다는데 누가 말리냐. 부처님 법에 어찌 그런 법이 어딨느냐. 방구 안 들어도 상관없다. 객실에 나는 평생 살아도 좋으니까 객실에 있어도 된다. 아이 절은 전부 스님들 절이고 스님들은 뭐 당연히 절에서 살 권리가 있다. 내가 뭐 스님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라 말이야. 나는 떳떳하게 절에서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못 견디었으니까 절에서 그러면 6개월 할래. 아, 6개월에, 6년이라도 하겠다. 그래서 상관. 아이, 여기 사는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절을, 내 산을 지키겠다는데, 뭐, 6개월이 무슨 문제냐. 6년이라도 지키겠다. 내가 그래서. 그래, 나는 6개월, 딴 사람은 3개월 상감하고 해인사에 방부를 드렸는데, 그걸 이제 방부 드린다. 그래요. 거기 가서 이제 신고하고 거기 살게 되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 절에 식구로서 자격을 얻는 것을 방부 드린다 그래요. 그래 6개월 상감하고 방부를 딱 들여가지고는 본전 다 뺐지. 강원 나왔지. 거기서 바로 선방에 올라갔지. 또 그 다음에 또 가서도 항상 해인사 출신 해인사 출신하고 지금도 가야산 해인사 해인사 가야산 회라고 하는 그 회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마치 공을 들여놓으니까 그 이제 그 절이 본사 같은 생각. 제2의 본사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감하면서 오르내릴 때 거지들이 몇 치 있었어요.
그럼 그 우수보살은 항상 저렇게 거지 행색을 한다는데 해가지고 그래서 한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앞으로 지나갈 때 어릴 때 뭐 안 그렇겠어요. 거지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조심스러워. 그래서 한번 물었어. 당신 혹시 우수보살 아니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대. 그 사람이 알아듣고 말하는지 모르고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 문수보살이라고 그래. 당신 혹시 문수보살 아니요? 내 조심스럽게 지나가다가 한번 안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아 문수보살이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부터는 없어 안 보여. 진짜 문수보살. 일체처 문수보살인데 왜 아니겠어요? 일체처 문수보살인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팁으로 괜찮죠?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